전주국제영화제가 내년부터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합니다. 배우 정준호 씨의 위원장 선임을 놓고 그간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었는데 26일 예정대로 위촉되면서 3년간 영화제를 이끌게 됐습니다. 영화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 독립영화의 중심 전주국제영화제. 제24회 영화제가 열리는 내년부터는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됩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26일 민성욱 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영화배우 정준호 씨를 공동집행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프랑스 칸느가 칸느 국제영화제로 전 세계 관광도시가 됐듯이 또 우리 전주국제영화제도 영화와 또 음식과 또 문화가 하나가 되는 그런 진정한 국제영화제로. 민 위원장은 영화제 출범 때부터 쭉 조직위에서 활동해왔으며, 정 위원장은 30여 년간 스크린을 누벼온 베테랑 배우입니다. 영화제 조직위는 두 위원장 임명 배경에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제의 어떤 취지, 정체성, 요것만큼은 분명히 오히려 더 좀, 저는 더 확고하게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번 임명을 앞두고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던 게 사실. 정 집행위원장 선출을 반대하며 배우 권혜요 씨등 영화인 이사 3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독립영화에 대한 이해와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본인도 독립영화에 출연해봤고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잘 알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민 위원장도 영화제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주영화제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일은 전혀 없고요.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갖고 온 영화제이고, 오히려 정준호 위원장님께서 같이 해줌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성, 그리고 또 대중성도 같이 가미할 수 있는. 진통 끝에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전주국제영화제. 매년 4월 개막하는 제24회 영화제에서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